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문제성 발언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국정감사 장소에서 지난 70년간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어왔다면 다음 70년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표명함으로써 이례적으로 미국 국무부가 앞장서서 한미관계는 돈독하다, 그런 식으로 무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미 대사의 발언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후에 즉시 미국 국무부가 이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이번만 아니고 여러 번 그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미 대사란 자리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반미적인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는, 그것도 비공개적인 장소가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미 성향의 그런 발언을 일삼는 사람을 주미 대사로 임명한 것은 정말 인사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주미 대사를 임명했는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난하게 그동안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일반인들의 눈에 비친 조윤재 주미 대사를 대체해서 이수혁 씨를 전진 배치한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71세가 되면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자신이 평생 동안 갖고 왔던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역사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 세계를 속속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고, 또 어떤 사람과 개인적인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내뱉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뇌 속을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미 대사인 이수혁 씨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친미적인 성향보다는 아주 반미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한 그런 71세의 나이 든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역사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중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역사 관점을 갖고 있는 71세의 늙은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성향을 뻔히 알면서도 인사권자가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인 주미 대사에 그를 전진 배치한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는 참으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 이런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대책이 없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능력과도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역사관도 성공적인 삶에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갖고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가.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수십 년이 걸려도 중국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의 긴 역사의 장도를 보게 되면 자유가 확장되고 인간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고 교역과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이런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중국은 아주 뒤처져 있는, 지금도 한참 가야 될 길이 먼, 그리고 그것 자체가 관점과 시각과 정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성상과 관계없이, 성취와 관계없이 오랜 세월이 걸려도 중국이 문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상당히 탄압하는 그런 정부고, 홍콩 사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신장 위구르 사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한 폐렴, 차이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되고 딱 잡아떼지 않습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중국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친중 노선이 대한민국의 선택이 될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주미 대사의 발언 속에서 정말 낙담하는 그런 많은 한국인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수혁 주미 대사가 젊은 나이 같으면 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는 거의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난 시간, 또 주미대사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발언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을 보면은 그의 틀린 역사관도 문제지만 나이듦이 가져오는 일반적인 그런 고집도 만만치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절대 접거나 거두질 그런 의향이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안전판이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이란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흔하게 보았던 중국의 속국화를 뜻합니다. 저는 그렇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